서울 부강약품과 여수 거국선의 장고대국입니다. 자, 이제 이도현 선수는 초읽기가 시작이 됐고요. 김은선 선수는 아직 8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흙도 고민이 될 거예요. 당장 이 백도를 공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공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여기부터 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쪽을 네. 치면은 제가 백이라면 그냥 이쪽을 늘고 한 번 더 늘어서 버리나요? 이게 잡힙니까? 안 잡히나요? 흙이 이쪽에 끊기면은 어딜 두더라도 패가 나고요. 그렇다면 이 한 점을 살리는 쪽으로 둬야 되는데 또 막상 이쪽을 끊으면 이 패는 일단 흙이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좀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흑돌이 끊기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 칠 때 손을 빼더라도 패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고 싶기는 해요. 지금 이곳을 두니까 그래프가요. 보셨나요? 네, 그 자리는 글쎄 전혀 보기에 있던 자리가 아니었는데요. 중앙 백도를 압박하면서 신뢰도 좀 챙긴다 이런 뜻일까요? 30초. 글쎄 여기는 백이 늘고 이렇게 단수 치는 자리라고 보면은 이 자리는 집으로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번 남았습니다. 약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수는 이 교환을 하고 나서 이수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환을 안 하고 뒀으면 그럼 좀 더 나은 건가요? 네, 교환을 안 하고 두더라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교환까지 하고 나서 저기를 뒀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이거는 백이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김은선 선수가 좀 화끈하게 잡으러 가는 선택을 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약간 허무하네요. 지금 두어가는 진행은 은은한 좀 공격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집을 조금씩 늘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그 조금씩 늘어나는 집으로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날일자의 선택은 계속 뭔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네, 볼수록 좋은 선택 같지는 않네요.
흙이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치받아서 받을지 이어서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있는 게 선수고 이런 자리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어서 받는다면은 이쪽을 찌른다든지 아니면 이런 자리를 뒀을 때 흙이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행마가 쉽지가 않습니다. 날일자로 두는 것은 이쪽을 하나 끊고 나와서 끊으면 이쪽 받는 것은 단수치고 바로 걸리죠. 지금은 백이 그냥 여기를 젖힌다든지 끊어서 이 좌변 쪽에 뒷맛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요. 그냥 이 중앙 쪽을 살리는 쪽으로 승부를 거는 게 가장 좋아요. 이곳에 돌이 오는 순간에 이 흙돌도 좀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백돌을 잡으러 갈때 흙도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강하게 두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수는 글쎄요. 여전히 여기가 만약에 돌이 온다고 보면요. 네. 집으로 큰 자리는 아니고 이 백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수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이 흙이 크게 손해를 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를 늘던지, 저라면 그냥 여기 단수 쳐서 이 좌변 쪽을 지켜둘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상 흙이 여기 단수 쳐서 버티면은, 또 이봐도, 제가 봤을 때는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좌상 쪽을 노려가는 게 흑에게는 좀더 어려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인데요. 기사들이 정말 초읽기에 몰려서 속기대국을 하다 보면은 안 둬도 안 잡힐 것 같은 돌들이 둬서 잡힐 때도 있고요. 더서 잡혀요. 네, 그냥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냥 안 두면 이겼는데 둬서 진다고 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정도로 네, 네. 속기대국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속기대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실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복기를 해볼 때도 이제 AI를 통해서 복기를 많이 해보는데요. 해보는 와중에 좀 믿을 수 없는 역전패를 당했을 때는 찍어보다가 그 상황에서 착수 포기를 해봐요. 네, 그랬는데도 바둑이 뭐 유리하다고 나올 때도 있는 바둑을 둬서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시 복귀해볼 때좀 실없는 웃음이 나오게 될것 같은데요. 네, 그날 멘탈 터지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김은수 선수도 1분 20초 정도 뒤에는 초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두 기사가 계속해서 1시간 대국을 했고, 슬슬 초읽기에 몰리기 때문에, 김은선 네. 선수도 거의 초읽기이기 때문에, 이 바둑 이제부터 정말 재밌을 것 시작인가요? 같아요.
아직 승부처라고 시작된 부분이 정리가 된 게 아니라서요. 이 두 기사가 동시에 초읽기에 몰렸을 때 과연 어떤 변화들이 또 만들어질지 이제부터 이대고 더 내용이 재밌어지겠습니다. 바둑이 시간이 많을 때 이런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 미묘한 곳에서 신경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속기대국은 정말 순발력이거든요. 확실히 어린 기사들이 속기를 잘 두는 게 그런 순발력이 그래도 좀 나이가 든 기사들보다는 뛰어납니다. 물론 실력적인 게 가장 우선이 되겠지만 네. 같은 실력이라면 조금이라도 어린 기사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이 집중력에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순발력. 그냥 순발력에 네, 순발력이 연관이 있을까요? 차이가 나죠. 수를 읽어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네, 물론 그게 집중력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김은선 선수도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계속 중앙을 노려가는데요. 네, 그 자리가 얼핏 보면 급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딜 두던지 이 백도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한 집이 나는 수도 있고 이쪽도 좀 뒷맛이 나쁘고 여기 단수 치는 순간 여기가 후수한 집이 아니라 선수한 집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딜 두던 이 백돌이 당장 잡힐 돌은 아닌데 결국은 여기 단수 치면서 흑은 이쪽과 연관을 해서 엮어가야 합니다. 백은 계속해서 뭔가 이쪽을 찔러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0초. 네. 여기서 선수 한 집이 난다라고 본다면은 네. 여기서 한 집 만드는 거는 네,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백도 물어볼 수 있을 때 물어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데를 찔렀을 때는 네. 여기가 다 결정이 됐을 때는 이 한 점의 가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흑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자리도 시간되면 한번 둬볼까요? 네, 물어보고 싶고요. 있는다면은 30초. 하나, 둘,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나중에 백이 돌파를 하고 이으면은 한 집을 내는 것과 끊는 것을 맛보기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북은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여기서는 먼저 단수를 치고 한 점을 따낸다면은 그때 여전히 여기를 물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3, 4, 5, 6, 7, 8, 9, 10.
지금 이바둑은 누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여기 전투에서 누가 득을 보느냐가 승부를 가르겠네요. 좌상 쪽과 지금 상중앙 쪽이요. 네, 그렇죠. 백돌이 어느 정도 피해를 최대한 안 입고 타겟을 하느냐. 이제는 그래프도 딱 5대 5로 맞춰졌고요. 이제부터 지금 두어지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호구친 수는 흑이 이쪽에 패를 따냈을 때이 안에서 살수 있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수인데 지금 이 안에서 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있고 다 받아주더라도 여기를 찍는 것과 단수 치는 게 맞복이라서 이 안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기를 둔 하나, 게 둘, 다섯, 어차피 백이 손을 여섯, 빼더라도 일곱, 흑이 이 여덟. 양쪽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손을 빼더라도 패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둬서 단패 느낌이니까 오히려 호구를 쳐서 좀더 백이 급해진 느낌이 듭니다. 지금 같은 호구가 더서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 일곱, 건가요? 네, 저런 것들이 몇번 겹치다 보면은 정말 안 둬도 이길 것 같은 바둑을 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저런 수가 분명히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한 수의 가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둬서 좀 급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좀 모양이 가볍게 처리할 곳을 키운 거죠. 이 바둑은 제가 흑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습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좌상 쪽에 패가 났는데 중앙 쪽에 백돌에 대해서 패감을 쓰는 게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핵감 사용이 편하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도 부분적으로는 입구자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팻감은 많이 나오지만 이 중앙 쪽 백돌에 대해서는 한 발이라도 상변 쪽으로 있는 게 이런 곳을 차단을 했을 때 백은 이곳에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좀더 압박감이 들겠죠. 그수는 뒷맛이 좀 나쁘긴 한데요. 지금 둔수요? 네, 백도 이쪽을 끊고 는다든지 30초, 하나, 먼저 둘, 활용을 하는 편이 넷, 좋아요. 어차피 여기는 다섯, 패고 여섯, 일곱, 이곳에 돌이 있는 만큼 이 중앙 쪽에 있어서는 사는 데는 하나, 분명 도움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아, 이제 두 번 남았는데요. 다섯, 여섯. 계속 손길만 놓고 본다면은 김은선 선수가 뭔가 손바람을 내는 듯한 느낌이고, 네. 이도현 선수는 한 수 한 수 뭔가 계속해서 외줄 타는 느낌이죠. 30초. 하나, 둘. 김은선 선수의 다음 수는 좀 경쾌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도현 선수는 착점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듯한 그런 손길이에요. 네, 김은선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시간 공격을 하고 있어요. 30초.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그 자리는 흙이 손을 빼더라도 가능은 한데요. 이 한 점만 잡는다면은 이 흑돌에 대한 생산은 문제가 없고요. 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입더라도 이 자리를 두는 순간 이곳이나 이곳을 두는 순간 이 백돌이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은선 선수도 이쪽을 단수를 치면서 여기에 득볼 여지를 남겨두면서 받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아, 길어질 수도 있기에 그걸 좀 대비하는 건가요? 네, 이런 쪽을 빠져서 팻감을 쓰면은 집으로 득을 보면서 팻감을 쓸 수가 있어서요. 네. 아까 이쪽 선수라고 보면은 이런 자리가 완벽히 선수가 아닌데 지금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선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선수가 되고요. 네, 이런 자리가 선수로 듣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해서 중앙을 압박하는 핏감을 써갑니다. 이 바둑은 한 수 한 수가 정말 어려운 바둑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사들이 대부분 많은 대국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 장면에서는 이 정도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이런 바둑은 그런 게 없어요. 아, 잘 안 그려지나요? 네, 계속해서 패를 하면서 접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훨씬 복잡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자리는 팻감입니다. 받아야 돼요. 부분적으로는 이 자리를 잇는 것도 팻감인가요? 그냥 좋은 자리 같아요. 이 패를 따냈을 때 굴복만 된다라고 본다면은 백이 두는 것과 안형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흑은 이 백도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팻감 쓰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 자리도 백이 두는 것과 차이가 많아서요. 여기도 좋은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상변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한칸뛴 수는 여기 붙이면은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백에게 좀 리듬을 주기 때문에 좋은 수 같지는 않아요. 백은 자연스럽게 이쪽을 찌르면서 팻감을 써야 합니다. 지금 그 수는 찝으면 팬데요? 이어도 흑돌 쪽에서 뭐가 없는 거죠? 네, 흑이 여기를 하나 먼저 단수를 쳐요. 둬야 되는데요. 찝고 끊으면은 흑이 패를 해소를 따내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끊기면은 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없던 패가 생기는 건데요. 네, 지금이라도 백은 젖힌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뛴다든지, 네, 여기 뛰는 게 그래도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흑이 단순하게 여기를 잡는다면 치받는 게 선수라서 이쪽을 끊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받을 여유가 생깁니다. 이쪽은 흑이 있더라도 여길 두면은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가 아니니까 백이 다른 쪽에서 득을 볼 수가 있다면은 백이 충분히 진행을 시킬 수가 있죠. 네. 여기서도 백은 치받고 나서 중앙 쪽을 젖혀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이어서 물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잇는다면은 흑이 여기를 이어준다면 당연히 이을 텐데, 흑도 반발을 할 거거든요.
중앙 쪽으로 받아뒀습니다. 네, 이쪽을 치받아 놓지를 않아서요. 흙도 굉장히 끌리죠. 네, 다 실패입니다. 네, 이거 정리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도현 선수와 김은선 선수의 장고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김은선 선수와 이도현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아직도 패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패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네, 물론 흑이 여기 한 발 늦춰봤긴 했지만 백도 여기서 한 수 더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패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끊어준다면 나중에 한집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끊기 전에 여기를 붙여서 눈 모양을 없애야 되나요? 네, 눈 모양을 미리 없애는 편이 더 좋아요. 또 가능하다면 여기 늘어서 팻감을 먼저 써보는 게 좋은데요. 손 빼는 것은 여기를 늘고 이어서 치중가야 되는데 찌른 순간 한 수 빠릅니다. 흑은 네 수, 백은 세 수이기 때문에 흑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이러다 끝내기 할 때까지 패랑 같이 두겠는데요. 30초. 네, 하나, 그럴 수도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네, 이제 와서 저는 오히려 흑쪽에 좀 부가 있나요? 네, 여기부터 팻감을 쓰면서 백을 괴롭히면은 흑쪽에 좀 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백이 받아야 돼요. 손을 빼면은 백돌 전체가 우변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네. 흑의 기분 좋은 팻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백의 팻감 차례고요. 백은 팻감이 여기밖에 없나요? 네, 다른 곳은 이쪽을 단수 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악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찔리는 게 굉장히 아프죠. 여덟, 아홉,
흙의 다음 팩감은 이 자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바로 나오네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여기를 늘어서 받는 게 집으로는 가장 득입니다. 흙이 나가더라도 백이 뒤에서 메우면은 이곳과 이곳 둘다 흙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좌상 쪽에 찌르는 팩감을 써야 할까요? 네, 그쪽 밖에 팩감이 잘안 보이죠? 네, 그쪽을 찌르는 건 전혀 악수가 아닌데요. 그거는 좀 너무 손해가 아닙니까? 찌르는 것과 차이가 큰가요? 아, 네, 이거는 너무 손해예요. 이쪽을 찌르고 끊고 늘어서 활용을 한다면은 네. 백의 입장에서 이 패를 이겼을 때이 흙돌 전체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득볼 자리가 정말 많은데 지금 이거는 이쪽을 끊는 게 아예 듣질 않고 없어졌죠. 네, 이제는 흑의 입장에서 여기 연결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백돌을 추궁을 했을 때 이쪽에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아, 정말 이쪽 끊는 건 이건 정말 아니었는데요. 흙돌의 맛을 나쁘게 만들어 갈수 있었는데, 그런 노림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래프도 흙 쪽으로 좀 손을 들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프는 다섯, 약간 흙 쪽인데 제가 여섯. 봤을 때는 지금 저기를 끊는 이상 네. 훨씬 더흙 쪽이어야 될것 같아요. 그만큼 이전에 끊어갔던 팻감은 백의 손해가 좀큰 것이군요. 네, 백의 입장에서 지금 저 패를 이기기란 정말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작게 버린다든지 최대한 이득을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저기를 끊고 둔 것은 잡힌다면은 정말 고스란히 다 흙집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너무 큽니다. 사실 당장 여기 따낼 때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단수를 치고 백이 받을 때 네. 이 중앙 쪽을 받으면 이 대마가 사는지조차 잘 30초. 모르겠어요. 지금 한 집밖에 없는 여섯, 거죠. 네, 여기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흙이 경우에 따라서는 찝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다 굴복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흑이 굴복 당해주진 않겠죠.
이것도 또 패로 버틴다면 괴롭겠는데요. 재밌네요. 여기 젖힌 이상에는 있는 것도 팻감을 쓴다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있는 백감은 아직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뭔가 좀 30초 하나, 나중에는 다르게 팻감을 쓸 수도 다섯,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여섯, 같아요. 일곱. 이쪽을 치받고 받으면은 끊어서 여기를 이어서 팻감을 쓰는 순간에는 이쪽에 팻감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두 팻감 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패가 되려면 이 대마와 패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곳 패로는 일곱, 여기에 돌이 오는 게 너무 손해이기 때문에 네, 다섯, 이쪽으로는 쉽지가 여섯, 않습니다. 일곱. 지금은 여기 있는 것보다 그냥 이쪽을 이어서 패를 하는 편이 더 좋아요. 이곳은 해소가 된다면 이렇게 하나, 해소가 되는 거고요. 둘, 셋, 그리고 넷, 이쪽은 해소가 다섯, 된다면 끊어서 일곱, 이곳을 넘어가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패인데요. 따내면 네. 패감 쓰고 흙이 따낼 때또 다니고요. 따내고요. 여기를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으면 백이 사니까 30초, 하나, 이 둘, 패를 넷, 여기를 따내야 다섯, 되는데 여섯, 일곱. 따내면 이 정도로 개가가 됩니까? 팻감이 흙이 꽤 많았던 거 아니었나요? 그냥 받아서 좌변 쪽에 패를 받아서 패를 했더라면은 네. 패감이 흙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정말 이승부 알 수가 없네요. 네, 갑자기 패에서 양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패 정리가 된다면 반은 살고 반은 잡히는 진행이 유력한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흙이 다 잡아야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반절이 살아간다면은 글쎄요, 개가가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네, 오히려 좀 백이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백을 듭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재밌는 것은 백이 손을 빼더라도 흙이 이 백돌을 잡을 수가 마지막 없어요. 하나, 둘, 따내고 따내는 모양이 됐을 다섯, 때는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일곱. 있는 순간 다시 패가 되고요. 네, 그렇다고 이쪽을 받기에는 여기 따내는 순간 받아야 되는데 단수치면 또 백이 안에서 살 수가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장면에서 따내고 잡을 때 이렇게 돌려치고 단수 쳐서 정리를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백이 단수 치던지 하나, 늘면은 둘, 셋, 넷, 백이 이길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은 살고 흑은 반을 잡게 됐습니다. 네, 김은선 선수는 지금 바둑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백감이 많은 상태에서 먼저 패를 마무리 짓자 권했거든요. 네, 백이 따내자마자 막았다는 것은 형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상변 쪽을 백돌을 괴롭히면서 조여붙일 수 있다면 그 교환을 하는 게 웬만해서는 득일 것 같은데 지금 따내자마자 별 생각도 하지 않고 막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패를 워낙 길게 해서 그런지 패가 끝이 나니까 대국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중요한 자리는 이 상변 쪽과 그리고 좌변 쪽 이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얼핏 개괄을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덤이 부담스러운 것은 확실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는 그냥 이어야 되겠네요. 느는 것은 이쪽을 끊기고 단수치고 돌파한 다음에 따내면 중앙과 좀 걸릴 수가 있을까요? 네, 상변과 이쪽 돌이 좀 맛보기로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냥 단수를 치고 이쪽 한 칸을 뛰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흑도 이쪽을 단수를 치고 끊어가면서 네.
백도를 괴롭혀야죠. 이쪽을 하나, 끊으면서.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얼핏 보면은 놓고 따내는 것을 없애는 것처럼 보여서 큰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 흑의 입장에서 여기를 늘고 이 중앙 쪽으로 조여붙이면은 결국에는 놓고 따내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자리는 아니에요. 30초. 하나, 둘, 두었지만 결국 네, 놓고 두어야 하는 자리군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냉정하게 이한 점을 잡으면서 제압을 하는 게 집으로는 가장 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단수치고 따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어서 하나,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으로 엄청나게 버티네요. 근데 늘면은 차단하는 것은 끊겨서 당장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럼 눌었을 때 그냥 흙두 점을 살려줘야 하는 건가요? 네, 흙두 점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득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지 여기서는 백도 흑이 이쪽 단수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치받는 게 집으로는 좀더 득입니다. 있고 늘었을 때이 젖히고 막는 교환이 오히려 백이 좀 손해라서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치받고 느는 편이 더 좋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막은 수로는 여기 단수 쳐서 버틸 수도 있었네요.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돌파되면은 여기 네. 펜 모양이 남기 때문에 이곳으로 단수 치는 게 불가능한 장면이었는데, 그렇다면 흑이 여기 단수 쳤으면은 다섯, 백이 좀, 여섯, 일곱. 좀더 당하는 형태 아니었습니까? 꽤 성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백이 늘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모양이 깔끔해지면 깔끔해질수록 백의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그냥 살기는 싫은가요? 여기 두면 모양이 굉장히 이뻐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럼 흙이 먼저 단수 쳐놓을 수 있을까요? 30초. 지금 하나, 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받아뒀습니다. 입고 나서 백이 이을 때 치더라도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대략 그냥 집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요. 흙은 10, 19, 29, 31, 33, 43, 44, 47, 55, 56, 58 정도. 확정가가 58. 대충 한 60집이 좀안 나는 정도의 집인데요. 네. 100은 9, 11, 12. 여기를 넣는다고 보면은 15, 20, 25, 35, 38, 40, 45, 55, 100집도 대략 한 60집 정도. 30초. 하나. 그럼 셋. 딱 덤이 부족한 다섯, 건가요? 일곱, 여덟. 네,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 덤 정도. 그러니까 대략 크게 한 먼저 끝내기를 하니까 한 세네 집 반, 세집반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초월기를 두 번 사용했거든요. 네, 지금 고민이 되죠. 날이 좀 더워지긴 했나 봐요. 네, 그동안 형태 판단에 약간 좀 긍정적인 형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자세히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네, 그래서 갑자기 좀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상변 쪽으로 단수를 쳐 갔습니다. 좌상 쪽에서 확실히 흙이 좀 더 득을 봤어야 되는데, 이쪽을 끊어준 이상에는 확실히 흙이 승기를 잡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좀 형세를 낙관을 하고 너무 쉽게 타협을 하는 바람에 이거는 확실히 뭔가 좀 득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형세가 쉽지가 않아요. 또 득을 볼 수 있을 때 계속 득을 봐야죠. 이쪽을 들여다보고 찌른다든지. 마지막 네, 계속해서 뭔가 흑도를 노려가면서 득을 봐야 합니다. 지금 가능하다면 그냥 여기를 잡아버리는 것도 어차피 여기는 패잖아요. 네. 근데 사방의 패감이 지금 흑이 패감 쓸 곳이라고는 이쪽이고 백은 계속해서 두는 게 패감이기 때문에 아, 상대방의 패감을 없애면서 집을 버는 건가요? 네, 여기를 잡아서 그냥 정리를 하면은 아, 여기 민 것은 잡아서 꽤 악순데요. 백이 이런 쪽에 또 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 민 것은 잡혀서 생각보다 큰 손해예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잡아뒀고요. 백이 이런 쪽을 찔러서 물어보면요. 느는 것은 이쪽을 나와서 끊어요. 흙이 찝고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백이 이 자리가 선수죠. 그리고 단수를 치면은 흙이 손을 뺐을 때 따내는 순간 또 여기서 집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선수 한 집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30초. 이거는 거의 승부가 났네요. 이렇게 패가 남아 있지만요. 네, 패가 엄청 강력한 패라면 이게 승부패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백은 사실상 살아 있어요. 마지막 하나, 오히려 이런 쪽을 단수 치고 한 점을 따내면서 계속해서 득을 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역전이 가능할 만큼의 끝내기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대로 종국이 돼서 이도현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네.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 판 이대국이 승부가 되겠죠? 네, 승부가 됩니다. 서울 부강약품 팀이 김채영 선수가 지금까지 4승 2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 김채영 선수의 뒤를 받쳐줄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팀이 팀 승리를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팀 승리가 6승이니까, 5승이죠. 팀 네. 승리가 5승이니까 김채영 선수가 4승이라고 마지막. 본다면은 이도현 선수의 1승이 유일해요. 그렇죠. 이도현 선수가 승리했을 때 김채영 선수와 또 합이 잘 맞았으면은 1승을 했을 텐데 이도현 선수가 이 차주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둘 때 김채영 선수가 최정 선수를 만났었거든요. 또 하필 또 최정 선수를 만났네요. 네. 그래서 서울 부강약품팀은 아직 아쉽게 1승이 없고요. 여수 거북선 팀은 이 서울 부강약품과 지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후보 선수인 김은선 선수가 1승 3패, 3주 전인 김상인 선수가 1승 4패, 2주 전인 이영주 선수가 오늘까지 3승 3패를 거두고 있는데 지금 1주 전인 김다영 선수가 1승이 없어요. 네, 김다영 선수가 올해 정말 안 풀려요. 바둑 내용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가져가야 될 바둑이 몇판 있었는데, 네. 번번이 좀 반쯤 역전패를 당한 적도 있고,
확실히 이번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김다영 선수가 작년에는 확실한 1승 카드 같은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안 풀립니다. 두 팀이 이렇게 다른 이유로 지금 팀 성적 6패를 기록 중인데요. 자, 지금의 흐름으로 오늘 대구 끝이 난다면은 지금 2국 속기대구, 연기대국이 된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으로 7라운드 승부가 가려지겠습니다. 예전에 두 기사는 좀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었거든요. 네. 왜 여자 바둑 리그에서 17년도인가요? 챔피언 결정전에서 두 번이나 만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김채영 선수가 김다영 선수를 많이 울렸죠. 네. 그래도 두 선수의 상대 전적, 최근 경기에서는 지난해 하림배 여자국수전 본선 16강전에서 김다영 선수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때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다가 처음 승리를 거뒀어요. 네. 자, 언니에게서 연패를 끊어냈는데요. 아주 중요한 두 기로에서 두 팀의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가 정말 기분이 나빠요. 흙은 받아야 합니다. 안 받기에는 이쪽을 끊겼을 때 이렇게 둬야 되는데 단수치고 선수로 한 점이 잡히면 흙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여기는 받아야죠. 지금처럼 이어서 받는 게 좋기는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백도 사실 여기 받은 수로는 네. 이런 데를 먼저 하나 단수 쳐서 굴복을 시켜두면은 이 패를 지더라도 여기 두면 또한 집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이 패를 져도 또 이쪽 두면 한 집이 나고요. 끊는 순간 받아야 되는데 찝고 끊어서 중앙 쪽이 잡히죠. 마지막 하나, 패를 좀더 가볍게 할수 있었는데요. 네, 물론 지금도 네, 가능한 단수 치고 승리죠. 네, 빠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는 흙이 받아야죠.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받을지 아니면 이렇게 받을지에서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받는 게 당연히 정수인데 팻감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도현 선수는 거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자, 끝내기를 꽉꽉 채워서 착수를 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100이 산다라고 봤을 때집 차이는 거의 반면 승부 정도. 반면으로기 약간 이기는 정도의 차이거든요. 네. 차이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바둑이 정리될 부분은 이제는 상변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흙의 팻감이 이제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의 팻감은 여기 한 팻감, 백은 여기도 팻감이 있고요. 네. 여기를 끊는 것도 팻감입니다. 이대국은 김은선 선수가 분명히 중반에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타이밍에 그때 사실 바둑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좀 너무 낙관을 한 것이 네. 이 바둑의 패인인 것 같아요. 좌상 쪽을 좀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네, 백도 분명히 손해를 입긴 했지만 그 정도로 흙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바둑은 거의 백이 가져갑니다. 좌상 쪽에서 좀 물러섰던 게 오늘 대국에 좀 아쉬운 점일까요? 네, 그렇죠. 좌상 쪽을 타협을 하고 나서는 지금 계속해서 백이 앞서는 형세라서 좌상 쪽을 좀더 패를 키워서 크게 잡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야 돼요. 팻감으로도 흙이 여유가 있었는데요. 좀 아쉽네요. 네, 그렇죠. 팻감이 만약에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었더라면은 지금의 선택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팻감이 그때 당시에는 흙이 중앙 쪽에 팻감을 쓰는 게 강력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여기서 백이 팻감을 쓰는 순간, 패를 따내는 순간, 흙은 여기 단수 치는 것 이외에는 팻감이 없어요. 이쪽을 넘는 것도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단수 치면서 해소를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이 자리는 찝더라도 먹여치면 따내는 것은 이어서 흙돌이 잡히죠. 지금 그거는 사실 팻감이 아닌데요. 그냥 상중앙 쪽을 이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네, 상중앙 쪽을 이으면 마지막 이쪽을 이으면요. 끊어야 되는데 따내서 더라도 지금은 이어서 받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물론 이것도 백이 가능하죠. 결국에는 이쪽에 백이 한 집을 내는 순간 흙은 여기 한집 마지막 내는 것을 없애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 이 패를 하면은 팻감이 백이 많아요. 그래도 팻감이 백이 많이 있군요. 네, 그렇죠. 흙은 팻감이라고 할 곳이 사실 여기를 백이 안 받아도 되고 이어서 받았더라면 팻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여기를 끊는 게 지금 물론 이 백도를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팻감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팻감이 되거든요. 여기 젖혀서 받은 이상에는 100은 받겠죠. 마지막 하나, 이곳에 패를 해소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이 다섯, 여섯, 남을 텐데요. 일곱, 하지만 패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는 백도 눈에 보이는 팻감부터 쓰는 게 좋아요. 이쪽 팻감 쓰고 따내면은 흙이 패를 따내고 이쪽을 따낼 때 그때 여기를 둬서 이런 식으로 계속 팻감을 쓴다면은 흙이 잡으러 가려면 이곳을 둬야 되는데 따내는 순간 팻감이 없는 건가요? 네, 흙이 팻감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패를 따낼 흙이 따낼 때 혹시 이 팻감을 쓰는 것도 있기는 하네요. 팻감은 확실히 백이 많겠습니다. 팻감이 적으면 이상하죠. 이 대마가 걸려 있는데 보통 대마에 관련된 패들이 많기 때문에 팻감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대마를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 패가 난다면은 거의 못 잡는 네, 그 건가요? 대마는 살았다고 보시면 될 만큼 대마에 관련된 팬은 팻감이 거의 절대적이죠. 덩치가 큰 만큼 살자고 움직이는 마지막 수가 대부분 팻감이 되기 때문에 대마가 걸린 패싸움은 쉽지가 않겠습니다. 좀 재밌네요. 보통의 경우라면은 여기를 살리면서 두는 게 집으로는 확실히 득이죠. 이곳의 가치와 이쪽 한 집을 없애는 것의 가치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는 적어도 흙이 두 집이 늘어나고 백이 두집 차이가 나니까 이쪽에서 조금 손해더라도 한세집반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흙이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늘어서 비슷한 진행이 됩니다. 하변 쪽에서 한 집, 상변 마지막 쪽에서 한 하나, 집을 둘, 만들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바둑 이 대마가 사는 순간 승부가 이제 더 이상 뒤바뀔 곳은 사라졌네요. 네. 마지막 이제 하나, 잔끝내기 둘, 빼고는 모든 것을 확실해졌습니다. 다섯, 여섯. 물론 진행이 되면서 아까 학집에 한 60집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학집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네. 100집도 또 같이 네, 늘었나요? 못지않게 늘었거든요. 그럼 집 차이는 그냥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네요. 네, 바둑이 이제 닫았어요. 여기를 따내면은 뭐 백은 이런 교환을 하고요. 마지막 그리고 하나, 결국에는 뭐 이쪽을 두든지 아니면 여기 다섯, 하나 여섯, 해두고 일곱, 이곳을 두면은 아, 여기도 남아 있죠. 그러면은 흙이 이곳을 두고 이곳과 이곳을 거의 맞보기처럼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가 좀더 큰데요. 좀 쉽게 계산을 한다면은 그냥 네. 이쪽을 흙이 따냈다고 보고요. 그럼 좌변은 102 두고요. 102 두고 여기는 한이 정도로 마지막 계산을 하나, 둘, 하면은 될것 셋,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러면은 흙이 10, 19, 21, 31, 33, 35, 40, 43, 54, 56, 59, 60. 흙집이 일흔 하나 정도, 백집은 열넷, 열여덟, 스물여섯, 서른여섯, 마흔, 마흔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쉰다섯, 여섯, 일, 예순둘, 여덟, 아홉. 예순넷, 67집 정도. 흙집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네, 흙집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요. 네. 더 이상의 이제 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차이가 좀 나죠. 네. 차이는 좀 좁혔지만, 이 좁아진 차이만큼이나 마지막 이 반상 위에 남은 둘, 것도 셋, 줄어들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리고 끝내기가 거기가 조금 더 커요. 좌변보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쪽은 사활과는 크게 상관이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흙이 꽉 받았을 때는 네. 여기가 손을 빼면은 물론 수간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치면 이쪽 단수 치는 것은 따내고 뭐 이쪽 따내고 양패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잇는 것은 또 이쪽을 먹여쳐서 따낼 때 이쪽 따내고 또 마지막 양패입니다. 하나, 두 곳이 양패이기 때문에 손을 빼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바둑이 이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장이 쫄리죠. 그쵸. 이기고 있으면 저런 자리가 괜히 더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런 자리는 뭐 받더라도 끝내기에서 한집 이상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흙도 원래 두지 않는 타이밍에 뒀기 때문에 백도 네. 그냥 받는 것이 마음 편하죠. 이곳은 하나 끊어두고 한 점을 잡고 이쪽에 입구자를 두고 집을 낸다면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마무리가 얼마 남지 둘, 않았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저 자리도 부분적으로는 백이 꽉 받는 게 득이에요. 이렇게 받으면은 흙이 젖히고 막아져 마지막 있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백이 셋, 이쪽을 따내고 넷, 이어져 있다 보면은, 여섯. 백은 두면 한 집이고, 흙이 백 집을 없애려면은 따내고 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백이 두면 한 집이고, 흙이 한 수만 두더라도 한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면 3분의 2집이고, 이렇게 두면 반집입니다. 7.5집, 6.6집과 0.5집의 차이예요. 마지막 하나, 둘, 한칸 아래로 셋, 두는 게 넷. 조금이지만 집으로는 득이었겠습니다. 네,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었더라면 저런 자리가 한 집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흙이 두더라도 백이 두다가 팻감을 쓰고 따내면은 팻감이 없으면 여기가 한 집으로 변하는 것과 네. 흙이 두면은 바로 집이 없어지는 마지막 것과는 좀 차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둘, 미세할 때는 좀더 신중히 둬야겠네요.
지금 차이는 대략 한 4집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한 집이 가장 큰가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와 이곳이 맞보기고요. 네. 흙이 패를 이었을 때 이쪽에 패가 하나가 남는데요. 사실 패감도 누가 많은지 좀 헷갈리긴 해요. 네, 그만큼 좀 서로 패감이 있는 상황이고, 네.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패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충분히 남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패감 계산을 해보다가 부족하다 양보를 해도 싶으면은 되겠네요. 네, 양보를 할 겁니다. 네, 패 한쪽을 이었고요. 이제 반패 하나가 남았습니다. 패감은 흙이 많네요. 마지막. 노현 선수는 아직까지 좀 개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패감을 계산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패감을 계산할 때 그래도 사석을 보진 않거든요. 아, 그러네요.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개가는 뭔가 좀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거겠죠. 마지막 하나, 지금 팩감을 세 보면요. 흙은 이쪽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먹여쳤다고 보면 다섯 개. 네. 그리고 여섯 개, 일곱 개, 그리고 이곳까지 여덟 개의 팩감이 있어요. 백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가 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를 양보를 하죠. 네. 자, 이제 공배만 다 메워치면 집 계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배는 김은선 선수가 메웠고요. 바둑이 쉬질 않고 패싸움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득이사 사석이 정말 많습니다. 사석이 뭐 사석 통해서 넘쳐서 옆에 흘러 있습니다. 네, 이런 바둑일수록 좀 판으로 세는 연습이 필요해요.
네, 이 기사들이 한국에서만 시합할 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또 시합을 치르려면은 판으로 세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하죠. 좀 그런 부분이 트레이닝 돼 있다면은 이렇게 사석이 많은 대국에서는 확실히 집 계산을 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상변 쪽에 한 집이 더 있죠? 흑은 10집이고요. 백은 6집이 났습니다. 반면 4집 차이네요. 2집 반 차이가 났네요. 네, 장고대국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이도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이도현 선수의 승리 세레모니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전반기 성적 2승 5패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자, 팀 7라운드 2경기 지금 1대1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장고대국은 정말 이 좌상 쪽에서 패를 일찍 마무리한 김은선 선수가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형세를 너무 좋게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요, 7라운드 3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4승끼리 거둔 팀들의 대결입니다. 부안 곰소소금과 인제 하늘내린인데요. 이 두 팀의 경기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인제 하늘내린은 기세를 타고 있고 곰소소금은 강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이 정말 볼만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내일 펼쳐지는 7라운드 3경기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